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구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터는 수학여행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입니다. 각 문항별로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으로 집계해 보겠습니다. 이때 카운트이펌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계를 내려고 하는 위치에 매우 만족, 그리고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항별로 집계를 내보겠습니다. equal countif. countif가 조건에 일치하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죠. 그런데 이 countif 함수는 countif, countifs 함수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countif 함수는 조건 하나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는 함수고 countifs 함수는 다중 조건에 대한 결과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실무에서는 따로 구분했을 필요 없이 countifs 함수를 사용하면 조건이 하나든 조건이 두 개 이상이든 모두 그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countifs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단축키 Ctrl A를 눌러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실행합니다. 어떤 인수를 입력받는지를 잘 모른다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가 됩니다. 첫 번째 문항에 해당하는 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첫 번째 문항에 매우 만족에 대한 수식을 작성하고 있지만 수식이 완성되면 나머지 문항별 만족의 개수는 다시 수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식을 복사해서 한 번에 그 결과를 구할 수 있죠. 이때 참조셀을 혼합참조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해서 8번 문항까지 결과를 구하려고 할 때 이 범위는 열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두 번째 문항에 해당하는 범위를 참조해서 해당하는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해서 매우 불만의 개수까지 구하려고 한다면 이 범위는 참조셀이 아래쪽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은 고정되고 열은 변하는 혼합참조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자, 처음 혼합참조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강좌를 통해서 혼합참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F4를 한번 누르면 절대참조가 되었죠. 다시 한번 더 누르면 열은 상대 참조가 되고 행이 고정되는 즉 절대 참조되는 혼합 참조 방식으로 변했네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참조셀이죠. 행은 고정되고 열은 변하는 혼합 참조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매우 만족에 해당하는 A19셀을 참조하면 되죠. 이 셀도 상대 참조로 두면 안 됩니다.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했을 때 이 매우 만족이 열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열은 고정되고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는 매우 만족에서 만족에 대한 개수를 구할 수 있도록 만족셀로 셀이 변해야 합니다. 또 그 아래쪽으로 수식이 복사되었을 때는 보통셀을 참조할 수 있도록 A21번 셀로 참조셀이 변해야 하겠죠? 그럼 F4를 눌러 참조셀을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절대 참조, 한번 더 누르면 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A19셀은 행은 변하고 열은 고정되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F4를 한번 더 눌러서 열은 고정, 행은 상대 참조하는 혼합 참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1번 문항의 매우 만족은 10명이네요.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하고 오른쪽으로 복사하면 8번째 문항까지 전체 개수가 구해집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혼합 참조했는지 수식을 확인해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지금처럼 4번째 문항에 보통을 설문한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구하는 수식이 작성되었는데요. 정상적으로 셀을 참조하고 있죠. 여기도 더블 클릭해보면 7번째 문항,
불만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하는 수식으로 참조셀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구한 이 결과를 시트를 하나 추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보고 계시는 모양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각 문항을 행영역에 배치하고 그리고 만족도는 열 방향으로 배치한 다음 각각 인원수 그리고 합계를 구한 다음 합계에 해당하는 구성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문항을 복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할 때 왼쪽 행영역에 붙여넣기를 해야 하죠. 그러면 이때 그냥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눌러 행렬 바꿈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행렬이 바뀌어 지금처럼 복사되었죠. 열너비를 조금 늘리겠습니다. 다시 설문 결과로 가서 설문 결과를 만족도별로 집계해 놓은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 보고서 시트에 여기도 마찬가지 행렬 바꿈으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해 놓은 설문 결과는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붙여넣기 하면 참조셀에 오류가 있으므로 여기 값으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문제없이 행렬 바꿈되어서 지금처럼 개수가 수식이 아닌 값으로 붙여넣기 되었죠. 수식 입력줄을 확인해 보면 수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계라고 입력한 다음 수식 탭 자동 합계를 눌러 합계를 구하고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럼 다시 결과를 한번 보면 각 행별로 전체 합계에 대한 구성비가 구해져 있죠. 구성비도 구해 보겠습니다.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 Ctrl 플러스를 누르면 행이 추가되죠. 다시 BOC를 선택하고 Shift 스페이스 Ctrl 플러스 이런 방법으로 열을 추가하면 됩니다. 물론 단축키를 이용하지 않고 행머리끌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행을 삽입해도 됩니다.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성비를 구해볼까요? equal 만족도 나누기 전체 합계 15개죠? 전체가 15개이기 때문에 15라고 실제 값을 입력해도 됩니다. 아니면 합계를 선택하고 혼합참조를 해줘도 되겠죠. 엔터를 누르면 결과가 구해졌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백분율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 복사한 다음 이 결과를 Ctrl C를 눌러 복사한 다음 해당 범위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범위는요. 선택하고 Ctrl 키를 눌러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Ctrl V를 누르면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왼쪽 정렬한 다음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편집해야 되겠죠.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계속해서 서식을 복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똑같은 서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ESC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서식 복사가 취소되었죠. 나머지는 필요하다면 가운데 맞춤, 색상 적용하고요. 그리고 범위 지정해서 테두리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 높이도 조금 넓게 주면 되고 그리고 열 너비도 조금 늘려주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구구 설문 결과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보고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겠죠?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